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평소 유독 내 기타는 기타줄이 잘 끊어진다 그런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은 영상입니다. 이제 기타를 치다 보면 유난히 기타줄이 잘 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분명히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번 줄이 툭 끊어지고 혹은 3번 줄이 툭 끊어지는 현상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.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흔히 보는 각도는 아니죠. 여기 보시면은 1번 줄 그 헤드머신 기둥을 저희가 클로즈업해서 보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이 기타줄이 걸려있는 부분 보이시죠? 요 기타줄이 이 기타줄을 넣을 수 있는 구멍에 걸려있습니다.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구멍 사이에 기타줄이 감겨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렇게 기타줄이 감겨있으면 쉽게 끊어집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전문용어로 말하면 피로파괴라는 게 있어요. 철사를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면 철사가 끊어지는 현상 아시죠? 그게 이제 한 곳에 계속 피로가 누적되면서 연약해지면서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기타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구멍 쪽에서 기타줄이 꺾이는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피로가 느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 구멍이 안 보일 만큼은 기타줄을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기타줄을 보시면 이 1번하고 3번 줄 요 두 개가 제일 잘 끊어지는 줄이에요. 그 다음은 뭐 2번 줄이 잘 끊어지고 그런 식으로 있지만 가장 흔히 끊어지는 건 1번하고 3번이 제일 쉽게 끊어집니다. 그래서 다른 줄들보다 이 두 줄만이라도 많이 감아두시면 피로를 누적시키는 게 덜해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헤드머신에 많이 감을 수 있는지 그건 저희가 간단하게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양,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헤드 기둥에 많이 감을 수 있을까?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감는 건 안 좋겠죠. 왜냐면은 이 기둥보다 더 오버돼서 감기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.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양을 제안을 해드립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타마다 그리고 또 헤드머신마다 이 기둥의 높이는 다른 경우가 있어요. 유독 되게 짧은 기둥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유도리 있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요 6번, 5번, 4번 줄은 줄이 두꺼운 편이에요. 그래서 이 헤드머신을 기준으로 한 칸 정도의 여유를 권해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이렇게 이제 바디 쪽에 기타줄을 꽂았겠죠.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쭉 당겨보는 겁니다. 쭉 당겨봤을 때 6번 줄은 이제 첫 번째 칸에 넣게 되는데 여기에 보다 한 칸 정도의 여유, 요 한 칸 정도의 여유, 여기까지 줄을 넣는 겁니다. 요렇게 그 다음에 감으시면 됩니다. 요 정도, 그러면은 이 정도가 딱 감기거든요. 그러면은 적당하게 양이 감겼다고 볼 수 있어요. 다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. 5번 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칸에 넣으니까 한 칸 정도의 여유, 여기까지. 그리고 4번 줄도 이제 한 칸 정도의 여유면 되는데 대충 이 간격의 눈대중 아시겠죠? 보통은 헤드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정도까지 넣고 감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1, 2, 3번 줄이 남았는데요. 얘네는 비교적 줄이 얇아요. 그래서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간격은 두 칸 정도의 여유입니다. 1번 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얇죠. 그래서 두 칸보다 더 많이 간격을 두셔도 괜찮아요.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3번 줄을 봤을 때는 쭉 당긴 상태에서 한 칸, 두 칸 정도. 네, 이렇게 하면 기타줄을 모두 다 감았습니다. 아까 보셨던 것보다 1번 줄이 기둥에 많이 감겨 있죠? 적어도 그 구멍보다 많이 감겨 있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 구멍이 없는 밑
앞부분의 기둥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를 덜 받게 됩니다. 기타줄이 그렇게 되어서 비교적 잘 안 끊어지게 되는 거죠. 요게 되게 간단한 건데 사실 집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. 왜냐면은 보통 이런 헤드머신은 기어비라는 게 있어요. 뭐 16:1, 뭐 18:1, 21:1 그런 기어비가 있는데 요 기어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16:1이라고 하면 얘를 16번을 돌려야 이 기둥이 한 바퀴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감으려면 사실 엄청 많이 돌려야 돼요. 그게 이제 집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타줄을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감아두는 것이 잘 안 끊어지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집에서 이렇게 기타줄을 교체하시기가 어렵다면은 저희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기타를 갖고 오세요. 그러면은 저희가 진짜 금방 기타줄을 교체해드리고 또 기타를 점검도 해드리니까 오셔서 기타 점검도 받고 기타줄 교체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케이. 네, 오늘은 이렇게 기타줄 잘 안 끊어지게 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특히나 이제 핑거 스타일 연주 하시는 분들 중에 변칙 튜닝을 되게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. 그런 분들은 이걸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 헤드머신을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할수록 기타줄이 받는 피로가 커지기 때문에 변칙 튜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식으로 헤드머신 기둥에 기타줄을 많이 감아두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다음번에는 다른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